지금 시각 9시 9분이에요. 카페랑 뷔페 뭐 먹지? 여기 로비에 카지노가 다 이렇게 있어요. 근데 호텔을 오면 뷔페 체험을 한번 무조건 해봐야 되는데 Let's go. Let's go. 배고파. 뭐 먹을래? 햄버거. 버거? 나 안 가. 개당황했잖아. 왜? 어, 밥 먹으러 가는데 그 웬만하면 영어 잘 못하는 거 알잖아. 배려를 막 해주잖아. 어. 천천히 얘기해주고 하는데 그 한 번씩 그런 사람들 있잖아. 아, 와라바라바라래? 아, 너 되게 단호하게 막 그래가지고 또 갑자기 개말리는 거야. 왜? 뭐 때문이었어 보니까? 메뉴 그걸 골라야 되는데 에그는 어떻게 해줄지. 아, 뭐 막 스크램블로 해줄지 뭐 해줄지. 아. 그거를 근데 선택지가 없고 그냥 내가 말을 해야 되는 거야. 개말렸어. 좀 혼난 느낌이었어. 아 근데 진짜 한 번쯤은 해보고 싶어. 그니까 어떻게 할지 알아 근데? 몰라. 저희는 지금 로비에 내려와서 로비가 아니지 카지노지. 카지노. 1층 내려와서 기다리고 있어요. 그 기계가 다 엄청 비싸 보여. 되게 선명하다. 천, 만, 십만. 우와 터치야. 들면 안 될 것 같지. 오케이. 나블 가봅시다. 진짜 오랜만이다. 형. 아 뭐야 미쳤다 이거. 아 너무 행복하다. 다들 말이 없어. 가실래? 어 형 수고하셨어요? 반칙이지. 아니 반칙. 아이고 방에 있길래. 그렇지 술 한잔 하고 해야지. 아 왔어. 긴장이 좀 되는 상태인가요 지금? 나 긴장 안 되는데. 실감이 안 나서. 근데 진짜 긴장은 안 된다. 어. 이번 페스티벌에 40만 명이 온대요. 40만 명. 40만 명. 맞다 없나? 와 여기 그냥 한 도시 전체가. 와 진짜 대박이다. 와 미쳤다. 그냥 잠실 경기장 잭도 안 되는데. 오. 미쳤다 진짜. 진짜 미쳤다.
우선 EDC 자체가 세계 최고의 페스티벌이니까 자극을 많이 받아. 야 진짜 아티스트가. 다른 페스티벌을 못 갈 것 같아 이제. 이런 데 오면은 확실히 커야 될 거 커야겠다. 너무 작아 우리가. 한국은 되게 좁구나. 이렇게 나와서 뭔가 자극받고 이런 게 필요하잖아. 맨날 너무 똑같이 했어가지고. 그 EDC 한 데가 잠실에 몇 배 정도 될까? 잠실 정도 돼요? 경기장 10배? 10배? 아마 10배 넘는 거 같아 내 생각은 솔직히. 참... 내가 보기엔 10배 충분히 넘어. 내 입장에서 봤을 때 한 15배 되는 거 같아. 그러니까 잠실 메인 경기장이 지나가면 다 있으니까. 난 거의 놀이공원 같은 느낌이었어. 막 서울랜드 같은데. 그러니까 이번에 서울랜드 사지 않냐? 그러니까 원래 EDC가 그 테마 자체가 놀이공원이잖아요. 놀이공원에서 진짜 페스티벌 하는 게 한국이 처음. 아 진짜요? 와 며칠 동안이에요? 8월 31일 부활일로. 진짜 놀이공원에서 하면 어떨까? 진짜 재밌다. 생각보다 진짜 한국 사람들 많이 해외에서 밴드 진짜 깜짝 많이 해. 깜짝 놀랐어. 진짜 놀랐어요. 나 진짜로 나 걱정 많이 했잖아. 하기 전에 사람이 그 다른 아시안 DJ가 틀었을 수 없었으니까. 근데 그러니까 우리 올라간 순간 사람이 꽉 차가지고 고맙더라고. 그래서 재밌게 한 거 재밌게. 그러니까 베가스에 우리를 그냥 아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 너무 신기했어. 한번 해외 나가서 무슨 이런 일을 하게 되면은 느끼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. 우리를 어떻게 알지? 별로 실감도 안 나고. 그래서 음악이라는 게 진짜 참 무서운 거라고. 나는 진짜 기분이 너무 좋았던 게 전 DJ랑 그 다음 DJ랑 우리가 차이가 너무 크게 많이 나서 좀 울컥했었던 거. 그래서 형들도 표정이 되게 좋아 보였어요. 좋아서 너무 행복했어. 너무 행복했어. 확실히 이 형들도 지금 되게 자랑스럽고 재밌구나라고 느껴져. 너무 행복했고. 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 생각해. 진짜 자랑스럽고. 그 앞에가 차이나 해서. 맞아. 그러면 차이나로 삼행시 한번. 차 차두리가 차두리가 이민이랑 나 남이고상 왜 그래? 아니 괜찮아. 괜찮았다고? 스타 코리아로 한번 규정이. 너 한 번이고 잡고 코를 파는 리 이희민이. 아, 피 났다. 죄송합니다. 피. 아이. 짜잔.